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사기 9장 2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9장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인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보다 나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않냐 하면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기를 구하고 결국 세겜 사람들은 그 70명을 다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의 요담이 한 말에 유명한 것이 바로 나무의 비유로 그를 가시나무로 표현한 것이 사사기 9장 앞부분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냥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들과 같이 싸우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그가 비록 잘 나가는 것 같고 뭔가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끝은 반드시 멸망이라. 이 아비멜렉이 행한 것은 다그 왕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그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요담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보응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담이 한 말이 그대로 응해지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에 봉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했어요? 요담의 입술을 사용해서 미리 말씀하셨다. 누군가를 통해서든 미리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서 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은 선악 간의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한분 하나님이시다라. 은밀한 가운데 비록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느 것도 가리울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우리 심령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했고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즉, 여기서 말한 것은 그냥 어떤 이스라엘 땅이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지만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가에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아비멜렉 같은 것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어떤 자야? 왕이 되고자 하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데 그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은 가시나무로 표현한 것처럼 그것은 결국 나를 찌르고 고통을 주는 역할을 한다. 가나안 땅에 진군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은 이 일곱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말했어요. 그들을 만약에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너의 옆구리에 올무가 되어지고 채찍이 된다라고 말해요. 자, 이것이 우리 안에 가시나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같은 일을 하는 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말씀이 임하셔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면서 자꾸 드러냅니다. 드러내세요. 그 드러내서 그거를 주님 앞에 회개하시는 거. 이게 가나안 땅이 진군해서 그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 물리침을 내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여호수아와 함께 나아가시면서 하신 약속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우리 믿음 생활 하시면서 절대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바로 여호수아에게 한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알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내재하세요.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성령은 어디에게 임하느냐면 거룩한 성전에 임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성막을 보면 지성소에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데 그 휘장, 정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찢으신 이가 예수님이고 그 육체로 그것을 찢으셨어요. 그 찢으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면서 그 성전은 곧 그의 육체를 말함이라. 그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신 것은 곧 다시 말하면 새 성전을 짓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새 성전,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 보이는 성전은 이스라엘이 자랑스러워하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고 있어요. 율법이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진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선민이라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걸 헐어버려라. 네가 어떤 육체적으로 그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선택된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가서 절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우기고 있는 그것을 버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교회관을 깨트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또 세겜 땅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아니요 저기서도 아니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거기서 말한 이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처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예배처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예배처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예배처소요.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는 주일날만 가가지고 박수치고 찬양드리고 뭐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예배는 무엇이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 그 영적 예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을 찬양하는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드린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드릴 때나 기도를 드릴 때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고 있고 그 예배처소가 나라면 그 예배처소에서 남자들은 새 절기에 반드시 얼굴을 보이라고 했어요. 그 새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고도 무교절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때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때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때 이 세 때는 반드시 얼굴을 보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자는 말고 남자만이라고 해서 남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남자예요. 예수님이 남자인데 예수님이 남자로서 이 세절기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나타내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셨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주님과의 대면한 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진 게 오순절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져 그의 장막 안에서 한 몸이 되어져서 그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면의 역사예요. 이 세 가지 역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항상 대면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자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성경에서 표현되는 단어 하나하나는 뭔가 다르게 표현된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로 표현되어질 때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의미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되어질 때는 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권세를 가진 자라는 상속자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남자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하는 의미.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참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참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만남의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서 만남의 역사가, 걸어가면서 만남의 역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만족하면서 그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이 된 자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찍고 그곳에 하나님이 완전히 성소라는 것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곳에 촛불이 있습니다. 그곳에 떡상이 있고요. 그곳에 향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향단이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하고 또한 그 금촛대가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항상 우리의 기도를 돕고 또한 우리가 말씀인 무교병의 말씀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참 양식, 참 음료를 내가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참 양식으로 무교병으로 참 생명인 포도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 9장에 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셔서 그들의 왕이 되셨는데 왜 아비멜렉이 왕으로 가시나무가 왕으로 자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리에 앉게 되어졌느냐라는 건 그냥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 왕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진정한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분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보내셨어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령에 임하니까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리해서 쪼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쪼갭니다. 우리 혼을 쪼개고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더러운 것 다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들으시면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빛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가치없이 생각하시나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그렇게 가치없이 여기시나요? 십자가의 능력은 사망 권세를 멸하신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천지를 지으신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천지 만물을 그 말씀으로 붙잡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붙잡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놔버린 순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일 때 놔버리니까 별들이 땅에 3분의 1이 떨어지고 쑥이 물에 떨어지니 물이 쓴물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뭘 비유하고 있냐. 이 세상에 일어날 심령들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놔버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를 탁쉬라고 말하죠. 과일이 떨어지는 거. 별은 영혼들을 상징하는데 이 별 영혼들이 하나님이 놔버리면 다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놔버리면 더러운 것들이 물에 떨어져서 사단의 역사가 떨어져서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쓴물, 동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그 우리가 마시면 안 되는 물들을 먹고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 하나님은 다 살기를 원하세요.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게 주신 영혼은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께 준 영혼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의 사람을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되어지고 부활되어지는 건 예수님 안에 몸으로 다 들어가서 연합되어질 때 이 몸이 딱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각각 따로따로 막 올라가는 걸 상상을 해요. 제가 그랬어요. 휴거라는 말을 한참 들을 때 휴거라는 요즘도 휴거 얘기 많이 하지만 옛날에 한참 그랬어요. 그래서 휴거라는 책도 있고 막 읽을 때 그 그림들도 막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그림도 막 있고 그러니까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한 몸이 올라가요. 주님이
하늘은 내 머리요 땅은 내 발등상이라 표현했죠. 머리로 있으신 것은 보좌를 의미하고 땅의 발등상이라는 주님이 딱 땅에 버티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과 땅에 보이는 것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을 딱 버티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다스리신 하나님이 버티고 있으면서 이 땅 가운데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나라를 세우신 게 바로 빛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요 몸이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요게 바로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왕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그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검이 되어져서 하나하나 우리를 수술하는 거예요. 무너진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야 할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잔뜩 있으니까 그걸 다 뽑아내는 역사하는 거예요. 자, 이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어요. 왜 그대로 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단번에 1년 안에 다 쫓아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안 쫓아낸다 그랬냐? 그 땅에 들짐승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천히 쫓아낸다 그랬어요. 천천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단번에 쫓아내줄 수 있어요. 우리를 단번에 완전히 거룩하게 단번에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단번에 안 하시고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도 천천히 쫓아내는데 얼마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그것이 기록됐다는 걸 사람들 참 모르시더라고요. 온전히 다윗 왕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왕권을 갖게 될 때까지 450년이 걸렸어요.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때까지 45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 이것은 천천히예요. 천천히. 아비멜렉이 왕으로 다스리도록 두셨어요. 가시나무가 왕이 되도록 두셨다는 얘기예요. 아비멜렉이 하도록 두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담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 아비멜렉이 저주를 받을 것과 아비멜렉을 도와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그 세겜 사람들 그들에게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하고 하나님이 보응할 거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가 읽을 때에 아비멜렉이 그 갈이라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갈이 이제 내가 아비멜렉을 이기라 큰 소리 치는 다른 머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가시덤불 같은 아비멜렉도 일어나고 또 다른 것도 또 일어나고 이렇게 왕이 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그거를 두고 보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갈도 세겜 사람의 악한 자들 중에 한 무리요. 아비멜렉도 악한 자들 중에 한 무리라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다 행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이에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또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뭔가 내 안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기를 보면 가시가 있고 여기를 보면 엉겅퀴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만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어떡한다고 말해요?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다고 말해요. 그 아비멜렉이 일어나고 가알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 네 밭의 비유에서도 나오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재리의 유혹과 이 세상에 염려, 걱정을 따라서 나아가면 가시덤불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만약에 세상 염려가 다스리고 있고 걱정, 근심이 여러분을 만약에 지배한다면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아비멜렉이 왕이 된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하는 일에 내가 동조한 세겜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세겜. 그 세겜은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으로 세운 곳이 세겜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니까 세겜에다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어지고 그분 앞에 딱 엎드린 낮은 자가 되어지기보다는 뭔가 내 생각으로 예배드리면서 세겜이라는 곳을 정해놓고 거기서 아비멜렉이 왕노릇을 하는 이러한 일이 우리 심정 속에 실제로 있습니다. 아닌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보이는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주로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 내 안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이 왕이 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사사기 9장에 말하고 있는 세겜 사람들 그곳에 아비멜렉이 동조를 하는 것 같은 의미예요. 내가 다른 예수를 섬기고 있다. 정말 내가 예수를, 진정한 예수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예수를 섬기는 건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 염려, 걱정, 재리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 앞에 그냥 엎드려서 순종하는, 두려움 없이 믿고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보낸 기드온은 죽은 다음에 그 아들들 다 잡아 죽인 것처럼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왕을 섬긴 게 이스라엘인데 그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보이는 사람을 섬기려 하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는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보이는 형상이 아니세요. 그래서 너희는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보이는 예수님 얼굴 그려놓고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뭔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같고 보이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같고 십자가가 중요해요. 근데 그 십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왕 중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왕을 섬기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는 왕을 원해서 결국은 보이는 왕이 이 가시덤불이 되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보이는 어떤 현상을 쫓아가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시덤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육체의 것,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육체의 것이 잘 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 같아. 근데 뭔가 육체의 고난이 오고 축복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닌 게 오면 나는 마치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나는 저주 가운데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 제가 옛날에 남편을 굉장히 의지할 때는 남편이 말하는 말에 천국이 됐다 지옥이 됐다 그랬어요. 남편 말 한마디에 기쁨이 싹 사라졌다가 남편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그냥 갑자기 기쁨이 아주 충천해지고 너무 싫었어요. 내가 왜 저 사람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근데 주님이 그걸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인연을 떨어지게 했어요. 인연을 떨어지게 해서 우리 남편은 주재원으로 미국에 들어왔었는데 그 주재원 기간이 끝나면서 본사에서는 계속 미국에 있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은 자진해서 한국을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냐면 명예를 따라가기 위해서 빨리 들어가야 빨리 진급하거든. 한국에서 워낙 인정받았으니까. 그래서 주재원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들어가자 그랬는데 제가 미국 간 게 하나님의 기동답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나는 끝까지 있어야 된다.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가라. 하지만 당신도 들어와야 한다. 그러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 떨어져 있는 2년 동안에 제가 아이를 둘을 혼자 키우는 과부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육의 남편과 진정한 나의 영의 남편의 차이를 경험했어요. 육의 남편은 태평양 건너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힘들고 그 순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나의 진정한 영의 남편은 시시때때로 내 심령의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정말 보이지 않냐 하나님이 실제적인 내 남편처럼 다가오셨어요. 슬플 때 와서 안아주시고 여러분 영이 와서 안아주시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포근하게 감싸주면서 그 모든 근심 걱정 그 슬픔 이게 싹 사라지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진정 멀리 있는 육의 남편보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감쌀 수 있고 나를 도울 수 있고 나의 진정한 남편이 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를 그때 제가 경험해서 그러면서 남편을 내려놓게 하신 남편을 내려놓고 나니까 그가 돌아왔을 때는 육의 남편으로 내 앞에 돌아왔지만 그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내가 오르락 내리락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의 진정한 남편 예수님을 이제는 믿고 그분만을 따르는 심령이 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만 의지하면서 가는 사람이 2년 동안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힘들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한국에서 달러를 만들어 보내려면 봉급을 다 받아서 달러를 바꿔도 그때는 이 달러가 굉장히 차이가 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서 쓸 돈을 충분히 보내줄 수가 없어요. 저도 돈을 벌면서 생활을 하는데 너무 쪼이는 거예요. 너무 쪼달리는데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계산을 들여보면 한 달을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11조 내고 정말 저는요 헌금 낼 돈이 없었어요. 헌금 낼 돈이 없으면 내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 반지도 갔다가 결혼 반지도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있는 건 아 진주 반지야 그래 진주 반지 갖다 바치고 뭔가 나한테 중요한 건 다 교회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물질은 갖다 바치지 마세요. 보니까 그게 나는 너무 귀한 가치에 있는 것을 드렸는데 그 목사들은 그거를 너무 가치 없이 여겨서 그걸 알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내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걸 나중에 훗날 다 갚아주셨어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그 힘들고 어려워서 물질이 없을 때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경험을 하게 하셨다. 분명히 계산은 안 맞는데 끝에는 뭐 일부리라도 남아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 많은 경험을 했어요. 어떨 때 정말 되어지지 않아요. 계산상으로는 되어지지 않고 말도 안 돼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이 바로 이런 거 아닌가. 하나님이 꼭 그런 상황이 되어져야 한다면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정말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돈 꿀 수 있죠. 여러분 돈 꿔보셨어요? 돈 꾸기 쉽죠. 옆에 사람한테 그냥 꿔달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정말 어려울 때도 그냥 무릎만 꿇었지 돈을 꿔볼 생각을 안 했어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때를 바라고 기도했을 때 정말 해주시더라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나 사람의 어떤 마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했을 때 거기서 제가 경험한 것 율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전체를 다 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 주 여호와는 우리의 공급자이시다 우리의 보호자이시다. 요 두 가지를 말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를 어떤 순간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는 구원자시다. 이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된 게 아니죠. 나의 구원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분만 의지한 거예요. 무식하게. 어떻게 보면 무식한 거예요. 그렇죠. 애들이 아파서 열이 40도가 넘어가도 양쪽에 두 아이 눕혀놓고 손 딱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은 구원자요.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신데. 아버지, 이 밤에 40도가 넘으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빨리 응급실로 쫓아가야 되는데 손 얹고 기도했어요. 한 시간 지나, 두 시간 지나, 세 시간을 가까이 가면서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 이거 미친 짓이지? 이러다가 우리 애들 죽이는 거 아닌가? 근데
어떤 때 기동답이 나냐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마음대로 나 이 아이들 주님 손에 올립니다. 주님은 구원이신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정말 내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죽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가 가리는 것이고 나는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니 난 이 아이들을 포기합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딱 드렸어요. 그 순간에 온도가 떨어지는데 내 손에서 그 펄펄 끓는 아이들 온도가 여기에 있었으면 내 손도 뜨거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손이 떨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온도에 갖다 딱 재보니까 정상 온도. 여러분도 그렇다고 나도 시험해 보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 순간에 주님은 저에게 믿음을 보고자 하는 상황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감사한 건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결단의 마음으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경험했죠. 제 믿음이 그래서 견고해졌어요. 늘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 안에서 견고해지게 되고 말씀을 그대로 내 것으로 붙잡았을 때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만 붙잡았어요. 그럴 때 주님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더라.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고 응답받지 않은 기도가 하나도 없고 정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은 내가 믿었을 때 믿고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은 바로 불신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 내가 뭔가 이게 나를 윤택할 것 같아.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아. 그리고 딱 세상 것을 붙잡는 그 순간에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근데 그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한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물질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다 불태워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세상을 의지한다면 내가 만약에 세상의 어떤 재리와 유혹을 의지한다면 그 아비멜렉에 의해서 내가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세겜이 되어져 버리니. 아멘. 아멘. 예수님을 버린 게 되어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것을 하나님이 표현하기를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게 스스로 우리를 왕으로 다스릴 아비멜렉을 세운 것과 같은 의미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하는 거 내 자식들도 열심히 교육시키고 내 말로 막 이래라 저래라 해서 얘네들을 뭔가 잘 되게 하려고 막 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 앞서서 내가 행하는 회개거리예요. 그걸로 인해서 자식들은 상처 입어요. 너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너는 이거 못해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내가 대적한 아비멜렉이 되고 세겜이 되는 거예요. 내게서 난 그 욕심으로 인한 가시덤불 때문에 내 자식이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피투성이가 되는 걸 여러분 아예 인식조차도 못해요. 제가 자식들 때문에 부모님 상담해보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근데 아이들이 상처 입고 고통하는 거에 거의가 부모 때문이에요. 왜 사춘기 때 애들이 삐뚤어 나가느냐. 아우 속상해 속 썩여. 부모가 다 만든 결실이에요. 가시덤불이 나온 결실. 누구 책임? 내 책임이에요. 다 내 탓이에요. 그럼 뭐만 해야 돼요? 열심히 회개하셔야 돼요. 자식이 속을 썩이면 회개하시면 돼요. 바로 내가 뿌린 씨고 내가 그 결실을 거두게 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행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봉이 그들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그 어떤 것이라도 한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거에 대한 것을 다 받습니다. 이 땅에서 행한 것의 그 상과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 받아.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사기에 말씀하는 거예요. 과연 너희가 진실하고 의로우냐. 요담이 한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참으로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라고 말해요. 너희가 정말로 진실하고 의롭다면 기드온의 이 아들들을 죽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의로움을 입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치없이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너희가 어떻게 다른 복음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느냐라고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예수님은 버리고 다른 거를 쉽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믿는 사람들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내 육체를 생각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육체에 조금만 뭔가 유익하고 뭔가 이렇게 목사님이 나를 잘해주고 그러면 막 거기에 엎어져가지고 그 목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중요한 건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행복하게 하실 일도 예수님이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다만 나에게 멘토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멘토. 근데 목사가 잘못 멘토하는 거를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서 그 아비멜렉을 따라간 것처럼 만약에 목사가 이 아비멜렉 같은 가시나무가 되어지게 여러분이 만드셨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진실로 정말 누가 나의 주인이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진실하냐, 정말 내가 의로우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만큼 진실하십니까? 진실이라는 단어는 pure하고 정결함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진실함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룩함과 정결함과 의로움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게 진실이에요. 거짓이 없는 거. 여러분의 심령에 주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외식하는 믿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데 이 심령에서는 욕심이 가득한 거. 믿는 것 같은 말은 하는데 심령에서는 실제로 믿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내 방법과 의를 따라가는 거, 이건 진실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실하지 않은 건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버린 것이고 여러분 안에 아비멜렉 같은 우상을 세운 거예요. 아비멜렉 같은 왕을 세운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음행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고 진정한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나는 그 앞에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그분만을 섬기고 온전히 그분 말씀만 따라서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 그럴 때는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없이 말씀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의롭게 살라 그랬어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죄에 더 이상 종이 되어져야 되지 않는 겁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 의의 종. 그런데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될 자가 여전히 죄의 종으로 끊임없이 살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외식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진실함이에요. 사사기 9장 17절 말씀에 하신 말씀,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를 어디서 건져내었거늘?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었거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그 여룻발과 그 집을 선대하며, 이렇게 행하는 것이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선대하는 것이냐, 섬기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을 주로 믿는 것이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혹여라도 내가 다른 성전을 짓고 다른 왕을 왕으로 섬긴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닌 것처럼 교회에 다니면서 직분은 받아서 탁 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목사님 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참 믿음이 좋으세요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심령 폐부 깊숙한 것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는 하나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데 아주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난다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 앞에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실함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로는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복음을 믿지
않고 말은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이 복음이 되어져 있지 않는 삶.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20절 말씀에 불이 나온다 그랬어요. 어디서 불이 나온다고요? 아비멜렉에서부터 불이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왕으로 세우고 행복하게 하고 다스리게 할 것 같은 거기서 불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죄가 사망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고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육체의 생각으로 따라가면 그것에 누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를 하고 이 악한 영이 지배를 해서 그 악한 영이 지배를 받아서 그 심판이 내게 이르고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저 영원한 불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좌절과 뭐 낙심과 많은 우울증이 왜 생겨요? 믿지 않으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우울증이 있냐고요. 믿지 않으니까. 믿는다고 말하는데 주님이 분명히 요담이 한 것처럼 이것이 너희가 선대함이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했는데 이것이 너희가 나를 선대함이냐. 그렇다면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그 불이 나올 것이라. 그 심판의 역사, 고통의 역사가 너희에게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단. 아멘.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온 것처럼 아비멜렉의 그 가시덤불이 고통을 주게 하는 것처럼 바로 그 죄가 바로 그 죄에 내가 굴복하고 그 죄에 내가 순종하고 그 죄를 내가 용납한 것 때문에 네가 그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행한 것들. 그래서 시편 21편 9절에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문불 갈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까 그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고 결국은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그냥 딱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으면 마귀가 벌떼같이 여러분을 물어뜯습니다. 그 보호가 나를 보호하는데 뭔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느끼니까 영으로 이거를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데 얼마만큼 예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축복이 큰지를 영으로 보면 알아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터럭 하나도 건드릴 수 없게 하신 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 어떤 저주나 어떤 심판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어떤 악한 영도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의 심령 속에 이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행아리를 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마음대로 함부로 갖고 놀게 두시느냐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선대함이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고통이 찾아왔다면 그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내 안에 있는 내 죄의 어떤 정욕은 여전히 남아서 이 죄의 정욕을 가지고 다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다 맞닥뜨려요. 그러니 죄의 정욕을 버리지 않으니까 이 안에 더러운 역사는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주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네 욕심 때문에 네가 괴롭고 네 욕심 때문에 네 안에 있는 가시덤불 때문에 네가 힘든 거야 라는 거를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거를 다, 전부 다 어떻게 보냐면 다 네 탓이야로 봐봐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나.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상해. 다 너 때문이야. 그런데 보면 네가 왜 속상한데? 네가 원하는 게 안 됐기 때문에 네가 왜 화나는데? 너를 건드렸으니까 화가 난 거고. 이게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왕으로 세워진 것들. 내 안에 마귀를 왕으로 세우고 그것과 함께 속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믿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믿지 않음이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 회개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가일이라는 사람을 요동하면서 가일과 세겜 사람들이 다시 요동을 해서 결국은 아비멜렉을 대적합니다. 아니 언제는 한편이 되었는데 언제는 등을 돌려 서로. 그래서 여러분 앞에 감언 인사로 달콤한 말로 여러분 편인 것 같이 여러분을 돕는 것 같이 막 한다고 무조건 엎어지면 안 돼요. 육을 따라가도록 내 옆에서 나를 속살거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자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육을 따라가도록 속살거리고 육의 것을 유익을 주면서 미혹하는 거 이거 다
누구예요? 가해. 그들이 다 불살라지고 다 진멸하는 일에 똑같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악을 행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진멸되더라. 이사야서 우리 19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9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뭘 섞었어요?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어요. 우리 안에 사특한 마음을 섞으셔서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겠다는 이 애굽은 세상을 표현해요. 세상의 길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은 그들의 안에 사특한 마음이 있고 그들이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함께 짝짝꿍이 돼서 불의한 짓을 함께 한 거예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가엘 다 그 안에 불의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함, 인정받고자 함. 이거 다 어디서 온 거예요? 교만의 영에서 온 거죠. 결국은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영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고 그래서 내 자식도 다른 자식보다 잘나기를 원하고 내 남편도 다른 남편보다 잘나기를 원하고 내 집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탁 보여질 때 그럴싸해 보이기를 원하는 욕심. 다 내 욕심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유혹의 역사를 주실 때 여러분 그거 붙잡지 마세요. 유혹의 역사는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이 보고자 하심이에요. 오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려 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이 말씀 하나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아요. 다른 복음을 너무나 쉽게 잘 잡아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버려요. 그리고 교회는 다녀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버린 줄을 몰라요. 그래서 바알을 섬긴다 그러면 아니 내가 무슨 바알을 섬기냐고 화를 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짖지만 내 안에 욕심을 가지고 예수를 부르짖지만 예수가 누구로 된 거야? 우상이 되어진 거예요. 구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걸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 영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니까 바알을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어요? 구약의 바알이라는 이름을 줬고 이 땅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단 종교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어요. 거기도 예수 말하고 십자가 말하고요. 다 말해요. 그리고 또 간판은 또 정말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정말 십자가 죽는 믿음이 아니면 미혹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펴보세요. 내 안에 이러한 유혹이 역사될 때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이냐.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기는 세겜 사람이 되어져서 함께 거기에서 하고 있느냐 아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이냐. 내 육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비판으로 비판받고요. 우리가 섬기는 섬김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세겜 사람들이 산 꼭다기에 올라가서 매복을 했다가 엿보고 있어요. 이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자를 겁탈하고 그것을 아비멜렉에 고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뭐예요? 늘 사단은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문 앞에 뭐가 있어요? 죄의 소원이 딱 엎드려 있어요. 우리 심령 속에 죄의 소원이 딱 엎드려 있습니다. 매일 그래요. 이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지만 너희는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들이 싸움이 일어나지만 그 싸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응하기 위해서 역사한 거예요. 그 중에 나는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겠느냐 아니면 그대로 내가 잘났다고 하다가
그럴싸한 껍데기 모습만 갖고 있다가 심판을 받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일입니다. 시편 말씀 길지만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쳤으면 해요. 시편 37편 1절로부터 40절 말씀.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쭈그러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도대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더 힘들고 쭈그러지나 해가지고 차라리 이러면 예수 안 믿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시편 37편이 그 얘기를 해줍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봉독하겠어요. 1절로부터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까지 1절 2절 말씀. 지금 아비멜렉과 그 세겜 사람들이 당한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잘 된 것 같고 왕이 된 것 같고 뭔가 이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진멸을 당합니다. 주님이 시편을 통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투기하지 말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멸망받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원과 심판의 모든 그것을 쥐고 계신 분, 선과 악을 주장하시는 분, 심판주 우리 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 선을 행하고 오직 땅에 거하면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예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어디서 드러냈어요? 십자가에서. 그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의 양식을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그 구원이 너의 전부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 구원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하면 주님께서 그 구원하신 주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분이 나의 희락이 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셔서 천국에 거하는 사람은 그 모든 소원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루리라.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구원주로만 그냥 섬기면 돼요. 그럼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러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서 빛같이 나타나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찬란한 정오의 빛처럼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의를 드러내셔서 의를 드러내면 어떻게 되어져요? 불의는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악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을 때 그 악은 떠나가고 주님의 의가 드러나서 바로 구원을 내가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7절로부터 다시 봉독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말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호와께 우리에게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참아 기다리는 거 참 힘들어요. 제가 기다려보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완전히 죽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저한테 너는 기도와 말씀으로 전혀 힘써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불에 혀가 탁 휘면서 내가 막 뒤집어지고 성령이 막 충만해져가지고 확 하려나 그랬더니 완전히 죽어지는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라는 게 없이 그냥 기다리는 거. 근데 그 기다릴 때 뭐 했겠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요. 막 전도 다니고 막 이랬던 사람이 막 사람들을 가리키던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나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거 지금 내가 제대로 말씀 받은 거 맞나?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주님이 점점 그걸 누릴 수 있게 하시니까 편해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씀과 기도만 하니까 돈도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나갈 일도 없어.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돈도 없어. 그러니까 나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말씀 있고 기도하고 말씀 있고 그냥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혼자 잘 못 있어요. 친구가 있어야 돼. 늘 누가 있어야 되고 혼자 외로움을 많이 타요. 이제 어릴 때 그 상처 때문에인데 그것도 다 치유하셔서 혼자 잘 있어요, 이제는.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편안하고 너무 좋고 그 시간에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성경 읽고 찬양 듣고 혼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귀하고 즐겁고 좋은지 이 누림이 뭔지를 그때 다 경험하게 하시고 때가 딱 되니까 완전한 맡김 속에서 평안해지자 주님이 이제 시작해라. 그렇게 하면서 시작된 게 인터넷 선교예요. 그 인터넷 선교하면서 어떻게 써요? 성도 하나도 없죠. 장소만 딱 얻어가지고 혼자 앉아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사람 하나도 없는데 설교해봐요. 그 설교할 맛이 나겠어요. 설교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사람 보내주셨어요.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 앞에 놓고 계속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카페 지기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한 사람이 오고 또 한 사람이 오는데 주님이 거기는 크게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커지면 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성도가 커지면 제가 이곳저곳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몇 명을 보내놓으세요. 더 오지도 않아요. 카페를 통해서 하나님 보낸 사람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참 놀라운 일을 많이 하고 계셔서 감사한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목회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막 하면서 성도들이 나를 좋아하면 저도 넘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데 그냥 주신 말씀 그냥 대언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언턴 올려놓고 근데 그 말씀 들으면서 이곳저곳에서 영혼들이 막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한국에 나오면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하고 야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해서 아 주님이다 이렇게 멋있게 하셨네. 정말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게 이거구나. 왜 하우스 오브 지저스라는 이름을 주시고 왜 전 세계가 내 교회다. 나는 다만 너를 목자로 세웠을 뿐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걸 제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제 성도도 아닌 거예요. 다만 뭐야? 예수님의 약물이 있고요. 예수님의 약물을 만나고 제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는 이 기쁨을 제가 누릴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정말 이런 복을 받다니 눈 씻고 찾아다니고 동방사방 다 떼어도 이렇게 귀한 분들 저는 못 찾아낼 거예요. 곳곳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뽑아내서 모아다 앞에 얼굴을 대할 수 있게 하시는지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인지 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세요. 모르시는 거 없어요. 다 아세요. 근데 그분이 하시도록 맡기시라는 거예요. 잠잠히 참아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분은 바로 나의 구원이요 나에게 가장 귀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생각 버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믿음으로 믿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나하나 그분의 계획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계획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계획이니까 신나는 계획인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계획이니까 당연히 좋은 길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에요.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미 계획한 길. 이 길은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고 만든 계획일지라도 그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 내 지혜가 너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보다 높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계획한 여러분의 삶은 가장 복된 삶일 것입니다. 그러니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그리고 불평하지 말래요. 세상의 악인들을 보고 불평하지 말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악인들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행악하는 자들은 끊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서 만약에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끊어질 거예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괴롭혀? 해? 너는 끊어질 거니까 너는 진멸받을 거니까 그 대신에 나는 너를 축복한다.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그 안에서 행악을 행하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이고 쓰임받는 그 영혼은 불쌍하니까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축복합니다. 저 영혼도 구원받게 하시고 저 안에서 행악을 행하는 그 악한 영만큼은 완전한 심판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잘못하는 자를 향해서 그를 미워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저에게 힘들게 할 때 제가요 여기서는 이랬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다 회개. 아 그것까지 회개하는데 아, 주님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안 해요. 그래도 회개하래요. 왜 그러니까 내가 그를 통해서 너를 훈련하기 때문에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이니까 그렇게 불의의 향기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한 거 무시하는 것 같이 이렇게 내려다본 거 그리고 이 안에서 정죄한 거 다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옳고 저 사람은 그러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더라고요. 결국은 제 자신을 주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내 눈을 바꿔버리시고 마음을 바꿔버리셨어요. 결국은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영혼이 이렇게 또 행악자가 되어지고 불의한 자가 되어지는구나. 미안스러워서 더 사랑해주게 되고 미안스러워서 더 잘해주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잘해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우리 계속 나머지 거 11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이를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한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전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드리로다. 은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은혜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에 무성한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을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아멘. 의인이 되어지고 환난 속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의지함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함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걸음이 실족치 않게 하십니다. 왜? 선과 악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신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나의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가난 자고 내가 핍핍한 자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부족한 자여 형편없는 자 같아 보일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면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나의 걸음을 인도하세요. 왜? 나를 붙잡고 가시니까. 나와 함께 가시니까. 믿으세요. 내가 주님을 정말 의뢰하고 의지하면 주님은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결코 나는 넘어지지 아니하세요.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하게 한 자들,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은근히 엿보고 나를 죽이려고 한 모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푸른 나무가 무성한 것을 봐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예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진 것 같고 뭔가 선민인 것 같고 뭔가 정말 다른 백성들에게 볼 때는 참 축복받은 자 같지만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키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가 나의 주 구원의 하나님으로 머리가 되어져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면, 신뢰하면 주님은 나를 지키셔서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를 일으키실 것이고 내 걸음을 주님께서 다 인도하셔서 반드시 나는 어디에 이르러요?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길 원하세요. 생각을 바꾸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바꾸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것들을 바꾸길 원하세요. 다 바꾸시는데 어떤 것을 바꾸? 진실함으로 바꾸시고 의롭게 바꾸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바꾸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책임지신대잖아요. 오늘 이 시편 말씀 다시 집에 가서 곰곰이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저는 이 시편 37편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이 말씀에 제가 은혜 받아서 이 말씀 딱 붙잡고 뛰었어요. 정말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 말씀 붙잡고 그냥 나가니까 주님이 다 이루시더라. 주께서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내 안에 세운 아비멜렉 회개하면서 뽑아내세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동역한 세겜 땅이 되어졌다면 회개하세요. 내 안에 온전히 예수님만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 거룩한 하나님의 산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그 거룩함 속에서 그분께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분명히 뭔가 결단되어지는 부분과 깨닫고 이런 부분을 잘못 이해했구나 하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백하시고 이제는 주님, 이와 같이 내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강건한 믿음, 온전한 의지하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노를 버리고 불평했던 모든 것들도 다 회개케 하면서 아비멜렉이 내 안에 세워졌던 것들을 뽑아내시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